중간 턱과 나머지 부분의 인수근에. 자,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항등식 풀이를 하는 거는 이제 미정계수 풀이를 할 때는 이제 수치레이터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X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X가 없다는 말은 X 앞에 있는 얘도 0이 되고 뒤에 있는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3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됐다 B제곱을 하면 1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하는 게 일단 미정계수 풀이를 할 때는 수치레이법하고 개수비교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도록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차항은 이게 수치레이법을 개수비교법 하기 전에 개수비교법 특히 할 때 최고차항 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야 전개할 때 좀 숫자로 전개하는 게 편하잖아. 이렇게 곱하면 1x제곱이 돼야 되니까 b가 2이 돼야 되고 그래서 b가 2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렇게 곱할 때밖에 없으니까 삼성이 6이 된다는 말은 C가 3이라는 얘기네. 그럼 C는 3. 따라서 얘를 전개해서 A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전개했더니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니까 아, A는 5가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9가 정답이 돼. 이렇게. 그래서 2차항과 3차항을 먼저 보자. 최고차항과 3차항을 먼저 보자.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정계수 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X제곱이나 뭐 X 앞에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을 찾을 건데 지금 보면 오른쪽이 이제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최고의 수단으로는 여기가 FX의 2차식이 되어야 되니까 2차식을 설정을 하는 거야. 특히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D도 원래는 B가 되겠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얘가 의미가 없어지게 하려면 수치 대입법으로 x에다 얼마를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하고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해서 연립방 형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 그럼 이제 여기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여기가 0이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 되니까 첫 번째 식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2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8a 플러스 2 플러스 b가 얘도 여기가 0이니까 이쪽이 0이 될 거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이쪽이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얘는 8a 플러스 b가 얼마를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예요. 열반식으로 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9a가 18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건 F3의 값을 구할 건데 지금 이 식을 이제 A하고 B 값을 찾아서 지금 다시 이걸 전개해서 이게 식을 인수근에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고 B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F3만 찾으면 되니까 X에다 이제 3을 한 번 더 대입을 할 거야. X에다 3을 대입을 하면 81,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53 이렇게 3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얘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4고, 여기 3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F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F3 값만 계산하면 돼. 얘가 27, 얘까지는 28, 4, F3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F3은 4, 7, F3, 7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 한번, 2 한번, F3을 거의 다 끝나고 나서 4을 한번 대입하는 거야. 오른쪽 4번. 직선 L이 있다. 직선 L에 있는 X, Y에 대하여 일단 얘가 성립하던 A, B의 값을 구할 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식을 이제 쓸 거니까 얘를 이제 직선의 방식으로 써야 되니까 직선의 방식은 Y는 AX 플러스 B인데 얘가 기울기. 기울기. 얘는 Y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기울기는 X 증가하는 거라 Y 증가하니까 X가 4칸 증가할 때 Y는 2칸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Y 빼기 Y는 이전만 배울까? Y 빼기 Y는 X 빼기 X, 앞에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기울기는 X 증가하는 Y 증가야 X가 4칸 떨어질 때 Y는 2칸 증가, 마이너스 2분의 1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지 이렇게 구하는지 간에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직선의 방식 얘 기울기 얘 y 계산해서 답을 찾고 x 증가량인데 y 증가량 x가 네 칸 더부터 y는 두 칸 증가합니다. 따라서 직선 L의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해서 x, y는 x, y 자리에 지목이 어차피 식은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건데, 얘를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다,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항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y에 가서 얘를 집어넣을까? y에 가서 얘를 집어넣을까? 그럼 x제곱. y에 얘를 제곱할 거니까 4분의 1 x제곱 근데 a가 있어서 4분의 1 ax제곱 그 다음에 곱하고 두 개 할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이렇게 플러스 bx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항정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얘랑 얘랑 정리를 해야 되겠지. 1 플러스 4분의 1 ax제곱 이렇게 1차항 있는데 이렇게 두 개 플러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그 다음에 4a 플러스 16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2차식이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돼. 얘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4 여기도 0이라면 a가 마이너스 4면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얘네들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도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절대값의 합을 구할 거니까 10이 이렇게 정답이 돼야 돼. 직선의 방식 구하고 대입하고 항정식 풀이하고. 5번. 자, 3차식 fx의 다음 것들을 모두 완성시킨다. fx를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자, 3차식 fx가 일단 3차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3차식을 설정해. 3차식이 나왔으면 설정을 하는 거야. 3차식은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이게 최후의 순환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가를 정리를 해서 대입을 했더니 f0이 d가 돼야 되니까 f0은 d 얘기하는 얘기죠. 얘가 0, 0, 0 이제 d. 얘가 5라는 얘기야. 아, d가 5라는 얘기구나. 첫 번째 쪽은 그 d에다 이렇게 5라고 쓰면 돼. 다음에 fx 플러스 1하고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제 항정식 풀이해서 할 거야. fx 플러스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역시 엄청 복잡하네. 복잡하지만 참고가 이렇게 쭉 쓰면 돼. 그리고 fx에다가 fx에다가 이렇게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5인데 여기다가 x제곱 하나 더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수비교를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계수비교를 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얘를 전개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전개하면 돼. 전개해서 이제 계수비교를 할 건데 일단 대입을 그냥 해버릴까? 대입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세 개만 만들면 되잖아. 전개하기 맞나? 그러면은 일단 좀 보류. 이게 전개하기가 귀찮아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야. 일단 D가 오라는 걸 찾았고. 자, 이제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뒤쪽부터 접근해가지고 좀 쉬운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f 일단 fx가 일단 지금 이제 처음에 가는 정리가 비교적 이게 쉽게 됐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가 정리하면 일단 써놓고 이렇게 d가 오겠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할 건데 이걸 사용하려는 게 이제 정리해서 대입하려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구한 게 뭔지를 먼저 써볼게. 필요한 게 먼저 찾아내야 되니까 fx를 fx를 x-x-2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구해야 나머지는 난 여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 또 글자가 abc가 있어서 여기 ex 플러스 f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f1하고
F2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F2를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X 여기를 0 만들어야 되니까 F2는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F2 이렇게. 그리고 F2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X값을 찾아 2 집어넣 여기까지가 0인데 2 집어넣으면 2 2 플러스 F2. 이 연립방 형식으로 풀으니까 F1이 얼마인지 F2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F1하고 F2만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F1을 알아내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냐?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F0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F1은 F0 더하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0의 제곱. 그치? X에다 0을 집어넣지. 그럼 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F0 값을 5가 알고 있잖아. F1은 5면 얘가 5라는 게 이렇게. 거꾸로 접근을 해보니까 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히 돼요. 그럼 F2를 찾아야 되니까 이번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야 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그럼 F1 더하기 1 집어넣고 1 따라서 F1이 5였으니까 얘는 6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 거꾸로부터 문제를 풀고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풀려버렸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2가 1이고 F가 4라는 얘기네. F는 4. 따라 내가 구한 정답은 1x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5번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사실상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없었다. 이거 갖고 바로 하는 거니까. 일단 문제를 처음부터 해서 a, b, c, d, f, x 다 찾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복잡해져서 잠깐 다시 뒤에서부터 볼까 해서 이제 식을 썼더니 내가 필요한 게 f1을 하고 f2가 필요하니까 적절히 이용해서 f1을 하고 f2만 구해내고 있는 거야. 6번. 나머지 종류입니다. x 플러스 2가 나온 나머지가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얘가 24니까 16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나머지는 비교적 간단해.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이 앞에 나눔을 당하는 거에다가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얘가 답이 13이라는 얘기고. 얘는 얘로 나눌 거니까 내가 구하는 건 뭘 여기 4 집어넣는 거니까 이 f4를 구하는 얘기밖에 안 돼. 따라서 정답은 26? 이렇게 답이 돼야 돼. 8번. 뭐 계속 비슷한 나머지 종류 문제입니다. 자. x에다가 2를 집어, x-2로 나눌 거니까, 그때 나머지 r을 어디라고 한다고 생각, r을 넣으면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5. 다음 6 마이너스 a가 f, r1. 그 다음에, 얘로 하는 나머지 r2라고 한다고 생각, r2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5. 그 다음 얘는 6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럼 R1에서 R2를 뺄 거야. 빼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얘가 28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돼요. 정답 2번. 이렇게. 9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9번 문제는 이제 잘 외워져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줄은 무슨 말이야? F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가 6이라는 말은 F5가 6이라는 얘기고 중간 다음에 쪽은 여기는 x 빼기 x 더하기 3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건 fx는 어떻게 구할 거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1차식 이하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할 거야. 얘가 rx라는 얘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위점형 풀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몫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지. 따라서 여기 앞에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야.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 5를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 얘가 f5라는 얘기지. 얘가 6이라는 얘기고,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빼면 되니까. 8a가 16,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x는 2x 빼기 4가 되는 거지. 2x 빼기 4, 이렇게. 난 r1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10번. 자, 나무가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0이 되었으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11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최고차항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 문제를 푼다면 fx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인수분해가 얘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고 b를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fx가, 얘를 fx라고 해야 a를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해결하려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F0이 7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일단 F0이 7. 그럼 일단 문자가 두 개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단서가 서로 다른 자연수가 없잖아. 이런 말들이 필요했던 거야. 일단 그냥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A, B가 7이라는 거지. 이렇게 일단 A가 7. 자, 나머지를 구하는 순간 F5를 구하는 거지. F5 F5를 구했으니까 일단 5를 집어넣을게. O-A 그 다음에 O, 마이너스 P, 얘를 전개를 할 거야. 전개를 하면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플러스 A.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풀었는데, 얘는 7인 걸 알겠는데,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자가 이렇게 두 개고, 식이 하나가 있으면 부정관념식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A가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곱해서 7에 대한 자연수는 1, 7하고 7, 1밖에 없어. 어쨌든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어야 돼? A 플러스 B는 8이 되어야 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7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이제 여기가 8이 되어야 되니까 25 마이너스 40 플러스 7 이렇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도 돼. 여기 5 집어넣으면 4도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다 똑같이 다리 마이너스 8 이렇게 다리 나올 거야. 마이너스 8.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맞잖아. 빈칸을 모두 채우시고 이제 다 계속해서 차례대로 쓰고 계속 차례대로 여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사이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이상한데? 이거 많이 이상하네요. 이거 마이너스 2가 되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못한 거 같아. 어쨌든 곱하기 다시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제 여기는 더하면 5가 되겠네. 이렇게 요 숫자가 좀 잘못 프린트가 되겠네. 어쨌든 얘네들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5. 아, 마이너스 15. 이렇게.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3번. 자, 인수분해. 지금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면 앞에도 세제곱 숫자, 뒤에도 세제곱 숫자, 그리고 여기 3배수들이 보이면 혹시 얘는 6번 공식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가 이렇게 써서 이게 꼭 확인을 해야 돼. 가운데 저 숫자들이 되고 있는지. 얘랑 얘랑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앞, 3 곱하기, 앞에 제곱, 뒤에 하나, 이렇게. 12x제곱y 맞지? 그리고 앞에 하나, 뒤에가 제곱, 16y제곱, 곱하면 48. 만약에 정답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답을 써야 되는 거야.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다 되어 있으니까. 얘는 3x의 세제곱, 얘는 2y의 세제곱. 3x-2y, 그 다음에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뒤에 주로 이렇게 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7번 공식, 얘가 6번 공식, 14번. 자, 14번의 이름은 복 2차식입니다. x제곱하고 x4제곱하고 상수항만 있는 것들. 특히 중간에 여기가 없는 경우에도 복 2차식 풀이를 할 수 있어. 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x제곱을 a라고 하면 얘는 식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인데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게 되고 안 되면 안 된 경우식이 합산을 유도해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모양이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 이렇게.
사람들이 절반 합격해서 집어넣습니다. x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번. 자, 계속 같은 문제죠. x 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81. 얘가 a 마이너스 9의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a 마이너스 9의 완전 제곱이에요. a에다 이제 x 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x 제곱을 집어넣을 때 x 제곱 빼기 9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합쳐 인수가 돼요. 이거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을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a가 더 커야 되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6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오른쪽. 자, 전개를 하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얘를 치환하면, 얘를 x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빼고 앞에 제곱 뒤에 제곱 곱한 거 보고 바꿔서, 자, x가 이제 돌상에서 a 빼기 b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 a 빼기 b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의 제곱, 얘 제곱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 여기다 b를 하나 더 곱하네. 그럼 플러스 bab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a 제곱 하나밖에 없고 얘는 마이너스 a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17번. 자, 3차식 이상은 볼차식이라고 하고, 볼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지. 이제 조립제법으로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게 보이고, 일단 1, 2, 2, 1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으로 합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결과가 x 플러스 1 얘가, 그리고 열을 쓰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 인수분해 대한 라인은 여기서 끝. 그럼 여기서 인수인 거는 얘만 있는 4번입니다. 15, 18번. 자,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그럼 얘가 3차식이니까 x 플러스 1과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일단 답은 선생님 보기에 답은 뭐 금방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뭐 답이 뭐 2번이 5번인지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도 0이니까 지금 p하고 q값을 찾게 된다 이렇게. 열리방식을 풀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0,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넘어가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다음 2를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여기도 8 플러스 2p 더하기 q, 얘도 나눴다는 게 0이 돼야 되지. 따라서 2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네. 열립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 되고, 빼면 마이너스 3p, 빼면 여기가 플러스 15가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5, 따라서 q는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p하고 q 값을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을 찾았으니까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나머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거야. 나머지 하나의 정답을 찾았더니 이제 어? 1, 2, 마이너스 5, 6 값도 할 건데 얘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아, 얘가 마이너스 6이지. 플러스 6은 0 이렇게. 따라서 지금 얘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이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할 거니까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얘 말고 나머지 게 얘가 된다고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다 구해도 순서대로 구해도 되지만 fx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하나가 x
더하기 얼마? 이런 거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잖아. 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 최고 추항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쓰고, 여기 AX 더하기 B라고 쓰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근각에서의 한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 그럼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방정식의 얘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식은 마이너스 1, 얘는 2,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답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뽑아놓은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 C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쉽게 풀 수 있습니다. 9번. 자, fx의 제곱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2차 식에 대해서.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4차 식이 2차 식의 제곱골로. 일단 전개를 할 때는 합이 같은 걸 먼저 찾아서 곱한다. 이렇게 먼저 곱하겠지. 밑에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7이 돼야 되고, 가운데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5가 돼야 되고, 더하기 k.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취합할 거야. 여기를 취합할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7, a 더하기 15.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7 곱하기 15. 7호 35. 100. 이렇게 됩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2차 식의 얘가 a 플러스 뭐의 제곱이 되어야 여기 x 제곱 플러스 8x를 집어넣으면 2차 식의 제곱골로 인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3대 식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4분의 뒤를 가면 b 다시 제곱 121 마이너스 ac 105 빼기 k 얘가 ac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k는 얼마죠? 1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번. 자, x 플러스 1이 다음 식의 인수가 된다는 말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 얘기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빼기 a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쪽은 여기까지밖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a가 지워져 버리면 c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c가 마이너스. 그럼 c가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 돼. 인수분해를 할 건데, 뭐 조립제법으로 할까? 조립제법으로 2를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빼기 a. 아, 2이 된다는 건 단위 3번이라는 얘기야. 뭐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 일단 단위 3번인데 이제 환차 a, b, 그 다음에 2차 없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인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한 거야. 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되고 마이너스 대입 되니까 나오겠지. 2를 대입하면 a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기 a 플러스 b 여기 다시 a 플러스 b 여기 다시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 여기는 a a는 0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얘가 일단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x 플러스 1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인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 더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더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하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2차 식이 있을 텐데 정답 없으면 2차 식이나 다 될 수 있는 반지수 제품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고 됩니다. 다음 21번. 부피가 어쩌고저쩌고 원기둥이 있다. 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1차항의 수가 2인 X는 1차식을 나타낼 때 이 원기둥의 건너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원기둥의 이제 일단 부피는 반지름이 아니라 높이를 H라고 한다면 파이 R 제곱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H를 곱하는 거야. 이게 부피 구하는 식이야. 근데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 녀석이 반지름이고 얘가 높이란 얘기야. 그리고 건널비는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밑면이 몇 개가 있지? 두 개가 있지. 얘가 파이알 제곱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원주랑 같아야 돼. 원주 이 파이알 지름 곱하기 파이알. 얘는 높이 h랑 같아야 돼.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파이알에다가 h를 곱하는 이게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야. 지금 이와 같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인트로를 하려면 1을 지금 0이 되는 게 보여서 1,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17, 9, 1로 1, 1, 8,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이렇게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인데 얘를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8, x 플러스 9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반전이고 얘가 높이가 되겠다. 얘 완전 높이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건데 답들을 보니까 이렇게 인수가 있고 나와있었는데 인수분을 먼저 하고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대입해 다시 인수분을 복잡하니까 공통인수가 2파이 r이야. 2파이 r를 묶어버리면 앞에는 뭐가 남고 r이 남고 뒤에는 h가 남겠네요. r에다가는 x-1을 집어넣을 거고 h에다가는 x 플러스 9를 집어넣을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지? 그럼 2x 플러스 8? 2x 플러스 8인데 얘도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2가 나가버리는 거기 4로 바뀔 때고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2.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F11의 값을 구하라. 물론 1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뭐 11 3번만 곱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를 할 거니까 일단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이지. 그럼 1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인수분해 하나만 될 건 1밖에 아니거든. 1, 1. 1,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이렇게. 얘는 x 마이너스 1. 얘가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겠네요. 이 상태로 12를 집어넣어. 12를 집어넣으면 10의 제곱 100, 12를 집어넣으면 14, 따라서 1400이 정답이 돼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대입합니다. 다음 23. 자, 이리한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리한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나타낼 때 A 더하기 B의 값 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두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15를 이제 치환을 하겠지. 15를 X라고 치환하면,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 안되네? 되네 그럼. 따라서 얘를 이제 조립제법 마이너스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더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일단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되지. 그럼 이제 x에다가 15를 집어넣는 거야. 15를 집어넣으면 얘는 17이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이 붙여서 해야 돼. 15의 제곱은 225 빼기 15 210 여기까지는 211 곱하기 211 이렇게 됩니다. 두 자연수로 나타냈으니까 a 더하기 b는 얘랑 얘랑 다시 더하는 거지. 따라서 228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24번 인수분해를 통해서 삼각형이 ABC의 이제 조건을 찾고 있는 문제야. ABC의 조건을 찾고 있는 건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A에 대한 3차, C에 대한 3차, B에 대한 2차. 그럼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B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 B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나머지 이 떨어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저 숫자들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먼저 묶어볼까? 얘랑 얘랑 먼저 묶으면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 이렇게 A 제곱으로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묶으면 C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가 되겠지? C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 그렇게 이제 공통인수가 A 플러스 C가 이렇게 보인다고 A 플러스 C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마이너스 B 제곱이 남고 가운데는 A 제곱 끝에는 C 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0이라면 삼각형은 세면이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지. 따라서 얘가 반드시 0이 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되어야 되니까? B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